유튜버 스쿨이라고 이름이 붙었잖아요. 아, 내가 다시 진짜 스쿨을 가는구나. 공부하는 게 기다려지기는 처음인 것 같고요. MCN하고 계약을 한번 했었어요. 그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저하고는 달랐어요. 1년 후쯤 되면 백종원의 요리비 책하고 구독자 수 경쟁하고 있지 않을까. 종원 형님, 이거 보고 있나? 유튜브스쿨 졸업식을 취재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보고서 아, 나도 유튜브 하고 싶었는데 내년에 여기 지원해서 유튜브를 여기서 배워서 제대로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스마트 기기들이 유익한 점이 많지만 50% 세대들에게는 또 넘어야 할 벽이거든요. 그분들의 관점에서 도움이 되는 정보와 영상을 제공하고자 시작을 했습니다. 유튜버도 하나의 시장이더라고요. 내 동영상이 상품인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포장도 하지 않고 올려놨구나. 졸업을 하고 나면 편집은 매끄럽게 해야 되지 않나. 이번에 영상 편집도 하신다고 그래서 프리미어를 좀 했으면 좋겠다 강사님께 요청을 드려가지고 에기스만 딱딱 지금 배우고 있어요. 방송을 20년 넘게 하고 그 다음에 영화를 제작을 했는데 세렝게티에서 일할 때는 인터넷도 되지 않으니까 유튜브 할 생각을 전혀 못했죠. 새로운 매체를 이해할 수 있는 창구가 돼서 저한테는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즐거운 거를 하자라고 처음에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하면 30분 할 수 있는 요리를 촬영을 하게 되면 2시간, 3시간 걸릴 수도 있어요. 지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즐겁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특히 선생님들이 되게 훌륭하게 많이 가르쳐 주셔서 일단은 이제 꿀팁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걸 많이 반영을 해서 매번 수업 끝나면 하나씩 이렇게 업그레이드되고 있거든요. 가족들이 보고 그러더라고요. 되게 좋아졌다고. 코로나가 와가지고 제가 이제 일이 많이 줄었었어요. 영업을 막 고민을 했는데 근데 이 유튜브 하고 나서 일이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10년 후에 만약에 10만 명이 모여있으면 내 생활비 정도는 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1,000명 넘었을 때 되게 기분 좋았어요. 왜냐면 이제 1,000명 때부터 수익 창출이 되니까 이게 유튜브가 내가 갖고 있는 걸 알려도 주면서 수익 창출까지 된다고 하는 이런 굉장한 큰 장점이 있는데 보람이 좀 느껴졌었어요. 같이 수업을 듣는 이 동기분들이 실력들도 다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분야도 다르지만 유튜버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도움을 많이 주고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걸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튜버 스쿨을 마친 분들 대상으로 저희와 함께 다양한 주제 콘텐츠들을 제작을 하고 같이 공유를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은 더 많은 유튜버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전하는 여러분들의 활동에 성공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